몫이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요셉에 대한 것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때 37장 12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랬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야곱이 11번째 요셉인가요? 예,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냥 좀 참고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읽은 말씀이 그거죠. 세겜에서 이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형들이 세겜에서 먹이고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내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막 최세 고수를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막 시기하고 막 저렇게 동생만 사랑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꿈으로다가 뭐 그냥 볕단 형들의 볕단이면 나한테 전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그더 미움을 사잖아요. 더 나가가지고 뭐 달과 별과 뭐 해가 막 이렇게 더 절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 그러는 거냐 뭐 이런 꿈꾸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요셉한테 지금 야곱이 형들이에게 세겜에 있으니까 가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북쪽으로 이제 세겜을 향해 가지고 이제 먼 길을 혼자서 저렇게 아버지, 예,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출발해서 떠나는 거죠. 이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갔던 길이에요.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내용을 알지만 이스라엘은요,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대로 이렇게 한 데가 어디냐면 산 꼭대기 길이에요. 산악지대. 족장들의 길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저기를 따라가지러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기를 가리켜서 이제 족장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저걸 따라서 거꾸로 헤브론은 여기 본 대로 이제 옆에가 이제 사해가 여기가 이쪽 요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해라고 그래요. 뭐 사람들 이렇게 누워도 둥둥둥둥둥 뜬다고 하는 예, 거기가 사해예요.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이제 헤브론은 이쪽 사해 중간 정도 이렇게 지점인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 거리는요 대략 한 96km, 약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은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오늘처럼 뭐 버스로다 막 타고 가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뭐 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타고서 이렇게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보통 걸어서 갈때 남자들 장정들이 이렇게 아무 짐 없이 그렇게 가서 걸어가면 한 30km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 한 20km 가고요. 하루에. 왜냐면 가다가 자꾸 좀 쉬었다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96km를 가려면은요, 한 사나흘을 걸어야 가야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거기를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좀잘 지내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하긴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그걸 간 거예요, 찾아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이들이 나중에 야곱도 여기 묻혀요.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있고요. 그 묘가 있어요. 또 이삭과 리브가도 묘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야곱도 나중에 거기 묻히고 레아가 거기 묻혀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는요.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 중간에 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렇게 죽어서 거기에 묻히고 거기 여기 헤브론까지도 못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헤브론을 제2의 성지로 생각해요. 자기네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재미난 지역이 헤브론은 저희들이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슬람 그 사원을 그 위에다 쳐버렸어요. 여기가 원래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지금 가면 사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뺏으면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요 지역만 딱 자기네들이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나라 그래가지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거기 딱 지키고 있어요. 요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재면하면 거기 가면요.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거기 순례를 와요. 1년에 열흘간인가 이런 식으로 애들도 그렇고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요. 그런 곳이. 그 옆에는요. 또 아랍 사람들은 또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또딱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볼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수 있는데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안에가 들어가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첫 번째 오다가 머문 데가 바로 세겜이에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그런데 세겜 땅에 왔을 때그 딸이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세겜 사람들 보러 나갔다가 세겜 사람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나중에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저기에 가기 위해서 뭐 우리 서로 약조하자 서로 계약을 맺고 평화하게 지내면서 서로 잘 지내자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막 아파하는데 3일 때 그때 되는데 막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야곱이 거기를 떠나면서 막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고 헤브론까지 왔다가 아들들이 다시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는 굉장히 걱정하겠죠. 아이고, 그곳에 갔다 세겜 사람들이 옛날에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이런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형들이 있는 곳 가가지고 잘 있는지 꼭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낸 거죠. 우리들 이런 배경을 알고 지역을 알고 이러면요, 이 성경의 이런 말씀이 그냥 그런 걸 모르고서 읽는 거하고 이런 걸 알고 읽는 거하고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치리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려면. 그리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6번 갔다 왔거든요. 그 이후, 근데 갈 때마다 새로워요. 또 새로운 지역을 다녀요. 그래서 이제 6번 갔다 오고, 이제 그리스 터키 쪽에 한번 갔다 오고, 이제 7번 갔다 오고, 이제 저는 끝이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이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지금 헤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본 얘기를 한 거예요. 세겜도 제가 갔다 왔던 데고 다본 것들이에요. 그곳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이런 거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다니면서 야,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나 환상 중이라도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막더막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막 그럴 것 같다 막 그런 바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의 기록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말씀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더라 그러면요 실제 그 지역이 내려가요. 올라갔다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가 그대로예요. 그게 지옥이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예요. 저는 그 말씀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 그대로 이 말씀만 내가 믿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 번쯤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요, 진짜 달라져요. 막 내가 그 지역에 막 이렇게 상상이 다니면서 이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그런 게 생각이 되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잉태된 거 얘기하면서 내 사촌 엘리사벳이 잉태된 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1장 39절에 보면 막 달려간 걸로 나와요. 그럼 옆집 간것 같아. 가가지고 막 진짜 안가뭐 그런 것 같아. 거리를 알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어요. 엘리사벳은요, 이 밑에,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밑에 그쪽에 있었어요. 거리가 100km 이상 넘는 거예요, 거기도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옆집 온것 같아, 성경 보면 그냥. 근데 그런 걸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걸 알고 싶었으면 그냥 옆집 간 것처럼 그렇게 갔을까. 성경이 달라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별로 그런 감동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지금 자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를 가서 세겐까지 갔는데 막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누구 찾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형들이 이렇게 여기서 혹시 양떼 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못 봤냐 그러니까 아그 사람들 저 도단이라는 데로 간다고 그러면서 가더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거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가요? 아까 세겜까지 갔던 여기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도단은 세겜에서 또 북쪽으로요. 약 22km를 더 가야 돼요. 거리상으로. 거의 하루길이 가까이 돼요.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여기 누가 오는데 보니까 딱 벌써 알겠는 거예요. 왜? 늘 채색 옷 입고 그랬는데 멀리 보니까 벌써, 아, 저거 오는 것도 요셉이구나. 알아보면서 형들이 평소에 시기했잖아요. 꿈 때문에도 그럼 막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놓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죽였다 그러자. 하면서 이제 형들이 막 자기들끼리 그런 음모를 꾸미죠.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큰 형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르우벤이. 르우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셉은 죽이지 말자. 그의 행명은 해하지 말자.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이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저 여기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우리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리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형들이 저 앞에 있는 걸 보고서 이제 막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형들에게 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그냥 뭐 갑자기 형들이 딱팔 꺾고 막 그러면서 채색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당시에 거기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24절에 이스라엘은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저런 구덩이들이 많이 파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라 이렇게 있지만은 보통은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우리 항아리처럼요 이런 식으로 구덩이들, 웅덩이들을 파요. 그렇게 그 안에다가 휠을 칠해요. 그런 것들이 골짜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파놓으면 비가 막 오면 글리 물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있어요. 그것을 건기 때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먹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빠트리면요 사람이 건져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된 데 어떻게 나와요? 깊은 데다가 더군다나 똑바로 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데다가 빠트리는 건데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건기 때에다 웅덩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빠트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안에 빠지면서 막 형들한테 형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했죠. 근데 형들이 못 들은 채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형들 앞, 이 요셉 앞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섰을 때 형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동생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못 들은 채 한 게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멀리서 이렇게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낙타 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나 데려서 이 애굽으로다가 여러 가지 형품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모략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파는 그런 장사 상인들이에요. 근데 멀리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르우벤은 거기에 자리에 형이 없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유다가 형 그 자기 동생들한테 형제들한테 제안을 하죠. 아, 그냥 우리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요새 팔아버리면 어때?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면서 은 20세겔에 팔기로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상인들한테 이제 20세겔에 팔죠. 근데 요셉이 팔리고 나서 르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아, 르벤은, 야, 이제 자기가 제일 큰 형이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어떤 비난 같은 거 받을까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막 그래.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여간 요셉은 이처럼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20세겔에 그냥 팔린 거예요. 은 20세겔. 우리 주님은 은 30냥에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20세겔. 더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 사람들은 노예를 사다가 파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사가지고 저렇게 끌어가는 거죠. 묶어가지고 계속 끌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 지금 이 도단이라는 데서부터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쭉 애굽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거리가 적어도 1000km가 넘어요. 그럼 얼마나 멀어요?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묶여가지고 막 제대로 먹겠어요? 물이나 제대로 뭐 먹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끌려서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다시피 한 달 이상을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 형들 말이야. 난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응? 노예로 팔어? 저거 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요셉이 팔려갔죠. 가면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진짜로 왜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막 소리치고 아무리 해봐도 뭐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노예 시장에 바로 왕의 가장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 노예를 사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탁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값을 많이 받고 팔았겠죠, 상인들이.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받고는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는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한달 이상 되기 전에 형들은 이제 팔고 나서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37장,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년설을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실제 염소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가 입히는 요셉의 옷에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와 야곱한테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거 혹시 누구 건지 아시겠어요? 이 옷이요? 우리가 이거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이 혹시 아닌가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벌써 채색 옷이 요셉 걸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는 아,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 짐승이 찢겨 죽었구나. 아버지 그냥 깜짝까지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해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너무너무 아무도 이제 아마 아들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위로를 해봐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위로를 받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기까지 나는 이 아들 때문에 슬퍼하다가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게 저희들이 아는 이런 내용.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요셉의 순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세겜에 있는 형들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고 와라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기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아빠 갔다 올게요. 이 말은요, 이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 내가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에서 본 대로 거기까지는 적어도 96km까지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남자들이 걸어갔어도 한 사흘 이상 걸어가야 되는 3, 4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이죠. 거기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겠죠? 도단까지 그래서 또 22km를 또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요셉이 순종해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세겜에서요, 찾다가 없으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죠? 그 넓은 바닥에서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찾다가 없으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유, 아빠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와도 자기 순종해서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그 맡겨진 일을 위해서 도단까지 또 22km를 또 찾아간 거예요. 이거는 요셉의 충성을 말해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걸 하기 위해서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지금 어떻게 됐죠?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에게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는데 신임을 얻어. 그래서 가정에서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가정 총무가 돼.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만든 노예가. 그런데 아는 대로 그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 유혹하고,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옷 잡으니까 그냥 벗어놓고 도망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주인한테 가져가서 이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강탈하려고 들어왔다가 소리치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막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죠. 그래서 감옥에 또 가는 게,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또 은혜를 입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또 사무장이 돼요. 감옥을 또 죄수들을 관리해. 그래서 죄수인데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간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했지. 그러다 아시는 대로 거기 떡 감는 관원과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들어왔다가 꿍꿍 해석해 주면서 한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졌다가 2년 후에 이 복직한 이 사람이 그 바로의 꿈을 듣고,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꿍꿍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지?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얘기하니까 바로가 불러서 이제 애굽의 왕 앞에 서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 애굽 총리가 됐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용, 아는 내용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이 이루어드릴 수 있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16절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꿈들을 이루게 하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을 통해. 만일에 요셉이 거기에서 그냥 막 형들 원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형들이 왔을 때 다 잡아 죽여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막 해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에 그런 걸 허락하셔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아요.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형들은 나를 그렇게 장사꾼에게 팔아가지고 보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결국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오죠. 그 중간 과정에 모든 준비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일을, 어려운 일들, 모든 것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세는 딱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것. 나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세상에서 하시라고 하는 일이 이런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뜻을 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나한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충성스럽게 책임껏 하는 것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회 교사면 교사로서, 청년회 교사면 교사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여셨으면 장로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들한테 맡겨진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떤 목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맡겨진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책임껏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에 대해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저와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